서커스단에서 공연을 하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서커스가 열리지 않을 때 이 코끼리는 얇은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사실 몸을 한번 힘을 주면 뚝 하고 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발버둥을 치지 않아요. 온순하게 가만히 묶여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 그때부터 이 밧줄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 작고 어렸을 때는 용을 써도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코끼리의 마음에는 하나의 고정관념이 자리를 잡는 거죠. 이 밧줄은 내가 아무리 당기고 몸부림쳐도 절대 끊어지지 않아. 사실은 밧줄이 아닌 생각이 코끼리를 묶어놓고 있는 것이죠. 생각이 중요합니다.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분이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환자들이 성형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후에 보면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왜일까?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즉 셀프 이미지가 바뀌면 사람은 그에 따라서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한다. 역시 생각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시사해주는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국가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아주 치욕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모욕해요. 맞서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왕부터 군졸까지 다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의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극심한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이후에 사울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과 낙심에 빠진 이 구체적인 이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즉 이스라엘 군대는 장대한 신장, 전쟁에 최적화된 그러한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질려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 두려움과 낙심, 이게 생각에 가득하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보다 못한 소년 다윗이 거룩한 문도가 끓어오르면서 그가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어. 이 사울의 말 아닙니까? 이런 사울의 말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흙수저야. 가지고 온 게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이런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나? 내가 그냥 뭐 요모양 욕부릴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떤 분은 생각합니다. 나는 병약한 몸을 갖고 태어났어. 늘 골골해. 뭘 할 수 있겠나? 그냥 병치레나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어떤 분 생각합니다. 나 실패 많이 했어. 나 계속 실패했어. 이런 내가 이렇게 참 살기 어려운 이때에 무슨 재도전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해야지 뭐. 어떤 분은 신앙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능이나 할까? 에이, 그건 아닐 거야.
그냥 이렇게 저렇게 뒤섞여가지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상책이지. 내가 무슨 뭐 능력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일개 소년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의 말 그대로. 반면에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쓰러뜨릴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많아요. 그 두려움과 낙심에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오도가도 못하는 겁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포기를 해버려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요, 그 엔진의 폭발력을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차가 세 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라고 하는 자동차, 엔진의 폭발력을 잘 활용을 해서 앞으로 쭉쭉 달려갑니다. B라고 하는 자동차, 이거는요, 그 엔진의 폭발력, 근데 그것을 가지고 뒤로 후진을 해서 갑니다. 어떤 C라고 하는 자동차는 똑같이 엔진이 폭발하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제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자리에 그대로. 여러분, 이 세대의 차이가 뭘까요? 세대의 차이. 결국에는 변속기 기어가 어디에 놓아져 있느냐, 이게 이 자동차들의 차이인 겁니다. 기어를 전진에 맞춰 놓으면 앞으로 뻗어나가는 것이고, 후진에 맞춰 놓으면 뒤로 후퇴하는 것이고, 가운데 뉴트럴, 중립에 놓으면 꼼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이 그와 같지요? 똑같은 배경, 똑같은 지식, 똑같은 능력, 똑같은 은사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똑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생각이 변속기 기어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앞으로 쭉쭉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려움과 낙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가지를 못해요. 그 자리에 머뭇머뭇 주저주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회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뒤로 후퇴하는 인생, 패퇴를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1953년이에요.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분이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멋진 말을 남깁니다. 내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이 스토리가 있어요. 약골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성격이 소심한 아이로 자라요. 네, 이래선 안 되지. 나 건강해져야 되겠다. 담대해져야 되겠다. 복싱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훈련합니다. 몸이 만들어져요. 근육이 붙고 당당한 체구로 점점 바뀝니다. 자신감이 붙어요. 성격도 개조가 됐습니다. 16살 될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생애 처음으로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산의 재미에 확 빠져버린 겁니다.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때부터 산이란 산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인생 목표를 세웁니다.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내가 정복하리라. 도전합니다. 실패합니다. 도전합니다. 실패합니다. 또 도전, 또 실패. 연거푸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지만 그가요, 이런 선언을 해요. 에베레스트야, 너는 더 이상 성장이 없지만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 힘도 능력도 기를 거야. 장비도 더 좋아질 거야. 기다려라.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는 10년 드디어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을 합니다. 이 에드먼드 힐러리, 그는 인생 변속기를 전진기어로 맞춰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인생 기여를 어디 맞춰놨을까? 전진 기여일까? 후진 기여일까? 아니면 중립 기여일까? 자동차 변속기로 따지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중립 또는 후진의 기여를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이유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 암담한 상황,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낙심 때문이지요. 반면에 소년 다윗 어떻습니까? 전진기여예요. 탁! 전진기여. 왕이여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싸우냐? 너는 어린 소년이고 쟤는 니만 할 때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고 사람 죽이는 전쟁 기계야. 싸움이 안 돼, 싸움이. 사울왕이 만류를 하지요. 그런데 다윗이 양치기 목동생을 하며 겪었던 일들을 증언을 하는 겁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고 달아나지요. 쫓아가가지고 그 아가리에서 양 새끼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손톱과 이빨을 드러내며 자기에게 달라붙으면 여러분 이 동물들은 이 수염이 이게 약점이에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 거길 붙잡고는 매달려가지고는 결국 때려 죽이고 그리고는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작정한 결정적인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모두가 느끼는 그 두려움과 낙심을 몰아내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언약 백성의 자부심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의 자부심. 자, 36절 다시 한번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뭐라고 부르는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뭐 받지 않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를 부르시고 택하신 일,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의 후손들인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기에 언약 백성인 겁니다. 그 할례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당당하고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나는 언약 백성이야. 택함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 기계와도 같은 장대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언약 백성에 대한 생각, 그 자부심, 이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압도적인 골리앗의 모습에 질려버린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나 소년 다윗은 할례받지 않은, 즉 언약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택함과는 관계가 없는 골리앗을 그죠? 하나의 큰 몸뚱이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살덩이로 바라보는 겁니다. 난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야. 그가 나를 보호하셔. 그가 나를 지켜주셔. 그가 나와 동행하셔. 그가 능력을 부어주셔. 너는 아무리 크고 장대해도 하나님의 언약과 보호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네가 두렵지 않아. 골리앗은 여러분 온갖 무기와 갑옷과 방패로 중무장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언약 백성의 당당한 자부심으로 중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남들 다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 골리앗에게 돌격앞으로 하는 거예요. 돌격앞으로.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심으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다윗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단 한 방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거꾸로 뜨리게 만드셨던 것이지요. 할렐루야. 구약시대 언약 백성의 표가 할례입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 이후의 언약 백성의 표가 이젠 달라집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바로 그 부분을 설명을 해요. 해석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신 것. 나 십자가를 믿습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야말로 신약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 백성의 표인 것입니다. 할례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완전한 진정한 참 할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짜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김혜수가 내뱉은 말이 한때 엄청 유행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거 왜 이래? 나 이래봬도 이대 나온 여자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맥락을 보면요, 전후 상황이 사실은 이게 별 볼 일 없는 상황이에요. 그 도박장 마담 노릇하다가 일제 단속을 나와버린 불씨 단속 나온 그 형사들한테 잡혀가면서 떠드는 소리인 겁니다. 이거 왜 이래? 나 이래봬도 이대 나온 여자야. 빚 좋은 개살구지요. 그렇지만 그 말이 거짓말이든 과장이든 뭐 하여튼 진짜든 간에 이 여자가 했던 말, 그 안에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 하나만큼은 여러분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자녀예요. 주님은 이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그 위대한 선언을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언약 백성의 자격이요 특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장대한 적이, 어려움과 위기가, 천만인이 두려워 떠는 문제와 난관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언약 백성이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년 다윗이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과 낙심을 몰아내고 다
담대히 전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체험과 믿음의 적용입니다. 하나님 체험과 믿음의 적용.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다윗의 말에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 체험. 근데 그 하나님 체험을 그는 그냥 사장시켜버리지를 않아요. 오늘 그가 직면한 삶의 정황, 즉 골리앗과 1대1로 맞붙어 싸우는 바로 그 순간, 그 하나님 체험을 그는 믿음으로 그 현장, 그 시간, 그 사건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그리고 때려 죽이게 하셨은 즉, 저 골리앗도 하나님이 내 발밑에 거꾸로 뜨리실 겁니다. 하나님 체험과 믿음의 적용이에요.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오늘 지금 나의 직면한 현실, 근데 여기서 그 믿음의 적용을 이제는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체험을 믿음의 적용으로 연장시키고 적용하는 부분,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여준 믿음의 아름다운 그 발걸음 대신에 세상 방법에 손을 댑니다. 인본주의적으로 행동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꾸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프죠. 안타깝습니다. 씁쓸합니다. 마치 그 잠언에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니까 그 작은 파리, 그게 부패해가지고 향기름 전체가 악취를 풍기는 것과 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또 경각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 나도 그렇게 역시 될 수 있구나.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끝까지 잘 달려가지 못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경각심.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 뭐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체험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댁에 가셔서 이 찬양 여러분 곰곰이 한번 불러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 1절부터 끝절까지 몇 번을 한번 가만히 고요한 가운데 천천히 불러보시면,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시마다 때마다 이른비와 늦은비와 같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여러분,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습니까? 나같이 악하고 죄 많고 완악한 심령에 성령 보내주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때를 따라 예수를 주로 받게 하신 이 은혜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차고도 넘쳐요. 사실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여러분, 게다가 구약시대는요 성경이 완성이 안 돼 있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초자연적인 일들 막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신약 이후에는 성경이 완성이 된 겁니다. 계시의 완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음의 적용을, 내게 무슨 뭐 엄청난 뭐 일을, 남들처럼 내가 무슨 뭐 간증의 제목,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며 믿음의 적용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한 거예요.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 너무 한탄을 하세요. 너무 괴로워하십니다. 이유인즉슨 보라는 겁니다. 저 레갑 족속을 보라는 거예요. 레갑 족속. 저 레갑 족속의 선조인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는 포도주를 평생 마시지 말아라, 대대로 금지해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맨정신 돼야지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없고 영적으로 무뎌진다는 겁니다. 레갑 족속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몇 대를 내려오면서도 포도주를 금하고 있는 거예요.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 터지시는 겁니다. 아니, 인간 선조가 말하는 것도 레갑 족속 후손들은 다 저렇게 특심하게 순종을 하는데, 나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내려준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너희 잘 되라고 준 말씀인데 왜 너희는 믿고 따르질 않느냐, 내가 요나답보다도 못하다는 거냐, 하나님이 막 속 터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이 복을 특별히 주세요. 이후로 영원토록 레갑 족속 중에 내 앞에 서는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속에서 믿음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경험하신 하나님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골리앗같이 거대한 위기, 문제거리, 어려움이 닥쳐와도 더더욱 말씀 붙잡고 믿음에 적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 어와나 이사들 함께 미국 어와나 시카고 본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짬을 내가지고 위대했던 세계적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 세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신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얼마 안 걸리거든요. 갔더니 무디 목사님의 영적 계승자들인 신학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훈련받고 있더라고요. 이 무디 목사님 한창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를 건축해서 거기에서 막 신앙생활 예배드리고 막 그러고 있었던 어느 날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 시카고 시내가 다 불바다가 되고 그 중심에 있었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목사님 겨우 잠옷바람으로 피신을 하고 성경책 달랑 한 권 들고 목숨을 부지하게 된 거예요. 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교회 터에 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비아냥거리는 기자들이 달라붙은 겁니다. 목사님, 목사님,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걸 그대로 놔둡니까, 교회를? 그때 무디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전부터 기도하던 거 있습니다. 지금 있었던 교회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예배당을 세우기를 계속 몇 년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돈 내서 허물고 새로 지으려면 그 허무는 데만도 엄청난 돈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이거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뜯는 거에도 돈 꽤 많이 들었어요. 전체를 다 허무는 그 일에 돈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싹 하나님이 다 허물어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건축만 하면 되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기자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또 달라붙어가지고는,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 건축비 있습니까? 아니요, 돈 한 푼 없습니다. 가지고 나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이 성경이 있습니다. 아무리 써도 써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을 저는 지금 손에 들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영국 크리스천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목사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요. 그 영국 크리스천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십시일반 건축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무디 목사님의 불타 무너져버린 예배당을 지어주자. 그 건축에 필요한 돈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말과 같이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더 많은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귀한 교회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분이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을 이렇게 봤다 그래요. 근데 이 성경책 구절구절 옆에 빨간 펜으로 영어 T자와 P자가 계속 써 있더라는 거예요. TP.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게 낙서도 아니고 TP가 뭐예요? 아 그거요? Tested and Proved. 내가 해봤더니 됩디다. Tested and Proved.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모디 목사님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믿음을 적용을 했던 거죠.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믿음을 적용하고 해봤더니 되더라. Tested and Proved.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체험 많이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체험이 과거의 체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정황 속에 골리앗과 같은 인생 문제에 직면한 순간순간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소년 다윗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 뛰어나갑니다. 언약 백성의 자부심, 그리고 이 하나님 체험과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뛰어나갈 수 있었던 거죠. 담대함으로.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날립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때로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그때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물맷돌을 날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